아니 왜 또? 아, 제가 선생님께서 저 수술해 주신 거 맞죠? 아이, 그럼요. 아니,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? 뭐 혹시 그 다른 분이랑 같이 해 주셨나 해서요. 당연히 나 혼자 했죠. 뇌 자랑은 아니지만은 뇌 수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술 잘하는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고 나 또한 자부하고 있어요. 아이고, 실례했습니다, 선생님. 들어가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네. 거짓말하고 있어. 대체 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? 윗집 남자가 내 동생한테 욕짓거리를 하면서 집 앞까지 쫓아왔다니까요. 아니 집까지 따라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요. 아, 그때도 출동해서 확인했는데 그분은 집에 계셨다고 하시니까. 그럼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? 아, 아니요,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도어캠 같은 거 잘 돼 있던데 CCTV 달아놓는 건 어떠세요? 당장 하루 먹고 사는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. 저희가 도보 순찰을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성 알겠지? 네, 그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. 정성이 형, 괜찮아? 뭔데 그래? 실례합니다. 형사님,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? 이 새끼야, 너 뭐야? 응? 너 뭔데?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? 오씨, 뭐 누가 너보고 범인 잡으러 갔어? 야, 이 모질아 이 새끼야. 아이씨, 언제까지 징징거릴 건데? 유치하게. 네가 뭘 알아, 이씨. 너 가족 죽는 거 봤어? 네 눈앞에서 가족 죽는 거 봤냐고, 이 새끼. 아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봉이야. 오빠 손 왜 이래? 아 이거 내가 손이 물에 껴가지고 형사님이 수술 많이 드셨더라고. 그때 내가 부축해 주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. 바보야, 병원부터 왔었어.
재수술? 네, 재수술 받고 싶어요. 그 약도 효과도 없는 것 같고. 그건 불가능해. 그땐 마침 성유한이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라 뇌신경이 죽기 직전 뇌를 적출했던 거고 지금은 이식할 뇌도 없어.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찾아봐 주세요. 네? 저 이제 환청까지 들린다고요.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건 아닌지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. 공유한 뇌를 구한다 치더라도 더 이상 수술은 안 돼. 만에 하나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엔 우리 모두 많은 걸 잃게 될 거야. 더 이상은 위험해. 모두? 당신들과 내가 잃는 게 같다고 생각해? 난 나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. 성묘한 그 살인마 같은 놈한테 장식당할 수 있다고!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당신들 탓이야. 그땐 책임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거야. 됐어. 크게 집을 죽일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망쳤어. 계속 말을 시켜야 돼. 저놈은 떠드는 동안 날 안 죽여. 네가 다 죽였지? 응. 내가 다 죽였어. 왜 죽였어? 대체 이유가 뭐야? 이유? 심판한 거지. 음탕한 기집 애들 내가 다. 밖에 온 그 기집애도 엄마랑 다를 게 없더라고. 그러면서 감히 내 신부가 될 생각을 해? 그래서 죽였어.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 신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야 내가. 그럼 다른 사람들은? 누구? 아, 어봉이. 모르겠어. 야, 이 개새끼야. 그걸 말이라고 해? 개소리 하는 거야! 개 미친 새끼야! 송수! 김성규! 변순이요! 조미정, 봉희 할머니! 왜 죽였어? 왜? 뭔 소리야? 그건 성유한이 아니고. 거짓말하지 마. 다 네가 했잖아. 성유한도 네 아버지처럼 대신 뒤집어쓰고 죽은 거잖아. 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성유한이 사냥한 것처럼 꾸몄어. 마치 다른 인물 범행인 것처럼. 그치? 그치? 뭘 꾸몄다는 거야? 네가 내 수술했다더니 완전히 미쳤네. 거짓말하지 마. 다 네가 한 짓이잖아. 신부님 십자가 목걸이, 할머니 부르치도 다 네가 한다는 거잖아. 맞지? 너? 성유한이 맞았어. 성유한이었어.
어때 기분이? 너 짜릿하지? 사람 죽이는 기분.